부산시 문화재인 동래 읍성 성벽이 복원한 지 불과 10년 만에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다른 문화재들도 엉망이었습니다. 복원하랬더니 망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원 10년 만에 맥없이 무너진 부산시 문화재 동래 읍성. 문화재청이 붕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 의회 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8년 전 잦은 균열과 설계 변경 등으로 붕괴 위험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예견된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007년도에도 그 정도의 균열이 다가 있었고 전문가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했었고 문화재 아래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점선대를 두고 뭐 차가 돌아다녔죠. 바로 점선대 중앙에 두고 지금은 이제 점선대에서 거리가 한 최소한 100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동래 읍성 복원과 관련해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재가 많은 동래구의 부실 복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부실 복원 논란을 낳았던 시 문화재 1호인 동래부 동원은 목재 갈라짐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당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해명과 달리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무너진 복원 문화재가 땜질식 문화재 복원 사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엄중한 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